전국이 대체로 흐린 하루였습니다. 내륙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밤까지 경기 동부와 충북, 전남 동부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로는 산발적인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경기 동부에 5mm 미만이 되겠고요. 경남 서부로는 5에서 10mm의 비도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와 전라권으로 약간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더 쌀쌀합니다. 한낮에 서울이 14도, 인천이 12도, 수원이 13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떨어지겠고 아침 기온은 3도 안팎에 그치면서 더 쌀쌀하겠습니다. 내륙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운전하신다면 안전거리 유지한 채 서행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입니다. 대전과 전주가 15도에 그치겠고 서해 5도는 한낮에 10도에 머물겠습니다. 포천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가평도 아침에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경기 남부는 대체로 13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수도권에 비가 내립니다. 날씨였습니다.